이번에는 제 9주차 1교시에서는 그 조도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밝기를 제어하는 조도 센서. 조도 센서를 사용해서 LED를 이렇게 점등하는 전기 회로를 구축하고 LED의 밝기를 제어하면서 그 값을 모니터링하는 블록 코딩과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에는 요 풀업 저항, 요 10kΩ을 사용해서 풀업 저항을 만들고 VCC와 조도 센서를 연결하고 요 풀업 저항과 그 조도 센서 사이의 단자에는 요 AD 변환을 할수 있는 A0 핀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LED는 5번 핀과 저항을 거쳐서 LED의 다리가 긴 쪽에 연결하고 다리가 짧은 쪽은 이렇게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광 에너지를 받으면 내부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발생해서 전도율이 변하는 광전 효과를 가지는 황화 카드늄, 요 CDS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DS 센서 이렇게도 부르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빛의 밝기가 매우 밝거나 저항이 매우 작은 경우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으므로 요 조도 센서의 저항값에는 요 10kΩ의 풀업 저항을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V와 조도 센서 사이에 이렇게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하고 반대쪽 다리에는 그라운드로 연결하겠습니다. 또요 풀업 저항과 조도 센서 사이에 이렇게 출력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조도 센서의 값을 AD 변환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10비트 AD 변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진수로 변하면은 0에서 102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PWM 신호, 요 PWM 신호는 8비트가 되겠습니다. 요 8비트는 0에서 25, 255가 되겠으므로 요 관계를 매핑을 하기 위해서 요 분모는 4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 로봇 팔레트에서 요 PWM 요 신호를 가져오게 되겠고, 요 PWM 신호에 보면은 0 자리에다가 요 연산에서 나누기를 가져오고, 나누기를 가져왔으면은 분자에는 요 A0 핀 1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분모는 4로 나누어서 AD 변환 10비트를 PWM 신호 8비트로 변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연결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요 깃발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조도 센서의 밝기에 따라서 LED의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도 센서의 값과 PWM 제어 신호 값을 모니터링하는 블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깃발 클릭했을 때 자리에는 로봇 팔레트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텍스트 쓰기를 가져오고, 그 첼로 자리에는 연산에서 나누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분자에는 아날로그 A0 핀을 가져오고 분모는 4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WM 제어 신호가 될 것이고, AD 변환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텍스트 쓰기를 가져오고 A0 핀 읽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D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편집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블록 코딩 된 것은 요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아두이노 모드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조도 센서의 빛을 밝기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시리얼 모니터 창에 그 PWM 제어 신호와 AD 변환 신호가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값을 그 아두이노 스케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록 코딩에서 아두이노 스케치 형식으로 된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가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 기동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요 딜레이와 요 루프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루프는 삭제를 하고 요 딜레이 밑에 언더바 요걸 삭제를 하고 요 딜레이를 200ms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요렇게 변화를 시킨 상태에서 요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때요 시리얼 모니터 창 요걸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수치값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요 메뉴에서 툴에서 툴을 선택하면은 시리얼 플로트가 나오겠습니다. 이 시리얼 플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시리얼 모니터는 숫자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얼 플로트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AD 변환 신호. AD 변환 신호는 어두울 때는 값이 크게 나오고 빛을 비추면은 값이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AD 변환 신호가 크고 빛을 밝을 때는 AD 변환 값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시리얼 플로트가 되어 있고,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PWM 제어 신호를 보게 되면은, 빛을 밝기 위해서는 요 값이 커지면은 밝고, 값이 작으면은 어둡겠습니다. 이때 시리얼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 변환 신호를 사용해서 그 숫자 값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그래프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